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신생아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엄마의 아빠의 집을 어떻게 잘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집의 위생 상태일 거예요. 우리 집이 아기한테 깨끗한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사항을 지켜주시면 신생아를 키우는 환경이 잘 마련될 겁니다. 아기가 주로 지내는 방에서 화분과 꽃, 말린 꽃, 이런 종류들을 모두 치워주세요. 흙과 마른 꽃, 생화 이런 것에는요, 그람 음성균과 곰팡이 균이 있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생화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의 비염을 좀 유발해요. 그래서 아기가 주로 있는 곳에서는 그런 꽃과 화분을 다 바깥으로 이동해 주시고 베란다로 보내면 됩니다. 엄마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은 회사 동료들과 또 남편 회사 동료들이 축하의 뜻으로 꽃바구니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사실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반기지 않아요. 신생아 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엄마들도 꽤 있고 지금은 엄마들이 면역이 출산 이후에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꽃가루 알러지도 생길 수 있어서 방에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출산한 직후에 엄마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요, 사실 과일 바구니예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를 보내주시면 비타민 충전에 굉장히 큰 네,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들도 엄마들한테 꽃 선물을 하고 싶으시면 꽃보다는 네, 화장품 백 이런 거를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농담이에요. 아기들이 지내는 곳에 적정 온도는 24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예요.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22도,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26도, 그 사이에 아기가 있어야 되고요. 가장 좋은 온도는 24도입니다.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은요, 24도와 25도 사이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NICU 같이 이제 많이 조산한 아기들이 있는 곳에만 26도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른들은 아기가 너무 추울까봐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기 춥다면서 계속 덮으시는데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기들은 덥습니다. 더워요. 자꾸 싸지 마세요. 이제 배냇 쪽으로 입히고 속삭이 한번 싸주는 정도에서 24도에서 25도 정도가 가장 적절하고요. 너무 덥게 키우면 아기들 피부에 붉은기가 막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태열, 신생아 여드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생겨 올라와서 엄마들이 막 이 아기 피부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런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온도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되십니다. 습도는요, 40%에서 60%. 네. 유지해 주세요. 만약에 가습기를 틀어야 되는 환절기와 겨울철에는요, 높은 수준의 소독과 멸균 처리를 할수 있는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적절한 그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실 뭐 물때도 끼고 또더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소독해 주시는 게 좋고 부품을 싹 열어서 다 씻을 수 있는 그런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네, 통세척이 되는 가습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고, 네, 제 경험상으로는 습도를 60% 정도 했을 때는 집에 이렇게 곰팡이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0도 정도로 맞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가습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아기가 누워 있는 근처에 빨래를 널어 주셔도 되고, 부엌에서 물을 좀 끓여 주셔도 되세요. 습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 오히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비가 올 때도 환기가 좀 어렵고, 겨울철 환기는 너무 추워서 어렵고, 우리가 또 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이제 여기게 되는데, 사실 환기는 정말 중요해요. 미세먼지랑 황사가 있는 봄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미세먼지가 아주 수치가 안 좋을 때는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중간중간 미세먼지가 보통이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세요.
공기청정기가 여러 대 있고 해서 집에서 계속 공기청정기를 돌린다 해도 아가들이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공기가 좀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환기를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네. 황사가 심할 때는 당연히 환기시키면 안 되지만, 이제 날씨가 좀 좋을 때는요, 환기를 아침과 저녁에 꼭 시켜주세요. 환기만 잘해도 감기랑 호흡기 질환이 예방이 되거든요. 그리고 환기를 시킨 다음에는 공기청정기를 잘 가동시켜주세요. 그러면 미세먼지와 또안 좋은 공기들을 이제 걸러주기 때문에 환기와 공기청정기 사용이 같이 뒤따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요, 아기를 안방에 이렇게 잘잘때 잠깐 두시고 방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거실과 이런 다른 공간들 환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한 2, 3분에서 5분 정도 환기를 시켜주세요. 환기시켜주시고 엄마도 따뜻한 옷 입고 환기를 시켜주셔요. 그러면 이제 집안 온도가 많이 낮아지죠. 환기가 끝난 다음에 창문을 다 닫고 환기가 되어 있는 그 장소의 온도가 약간 높아지거든. 그때 안방문을 열어서 안방까지 같이 환기가 좀 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겨울철에도요, 오전에 한 번은 꼭 환기를 했어요. 네. 겨울철은 아침, 저녁으로 두번 하기 힘들면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하시고, 미세먼지 지수 확인하시고, 환기할 수 있는 날은 꼭 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씻기를 철저히 하시고, 손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신생아를 키울 때 하루에 손을 한 50번? 넘게 씻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내 손이 깨끗해야 모유수유를 할 때도 그렇고, 네, 아기 입을 닦아줄 때도 그렇고, 네, 아기 눈을 닦아줄 때도 그렇고, 엄마 손으로 인해서 네, 균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아이가 11살, 9살, 이제 만 4돌짜리 막내가 있는데 아직도 저는 손 씻기를 좀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너손 씻어야 된다고. 밥 먹기 전에 손 씻어. 화장실 일 보고 손 씻어. 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무조건 손 씻어. 항상 손을 씻겨요. 저도 요리하기 전에 화장실 다녀온 후에 우리 아이들을 만져야 될때 외출하고 온 직후에 언제나 손을 씻어요. 네, 항상 손을 씻고요. 손수독제로 손을 소독해요. 네, 되게 중요해요. 손소독제는요, 에탄올 60% 이상의 것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또 너무 강한 거 쓰시면 엄마들 이런 데 이렇게 피부가 막 발진 생기고 막 까지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60%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엄마들 그 부엌에 부두나 이렇게 젖병 놓고 이제 부엌 식탁 이런 곳에 그런 곳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닦는 소독제 있죠? 그런 거 하나 마련해갖고 거기도 이렇게 좀 닦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젖병을 이제 거기 이제 분유 타고 물 넣을 때 젖병 뚜껑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젖병 그 꼭지 틀하고 같이 이렇게 뚜껑을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식탁에 있는 균들이 또 오염이 될수 있어서 항상 이렇게. 네, 거꾸로 해갖고 그렇게 딱 올려놓고 분유 타고 다시 이렇게 채워서 네,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화장실 배변, 엄마들 배변하신 후에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네, 부모님들 이것 좀 반드시 습관하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물을 이렇게 탁 내리면 변기물이 회전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많은 막 대장균과 살모넬라 분들이 막 이렇게 뛰어 올라 6m가량 뛰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고 엄마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오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변기 이렇게 누르는 그 레버 있죠. 네, 레버에도 이제 소독제 한 번씩 이렇게 좀 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고요.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요, 아기가 구토를 하거나 혹은 아기의 배설물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우리 귀염둥이들이 이렇게 바닥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내 품에만 있는 어릴 때는 괜찮지만 아기에게 기어다니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균들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뿌리는 소독제 그런 것들을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네, 아기의 구토물과 뭐 배설물들 또는 이제 애완 그런 반려견들의 이런 배설물들을 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요, 먼저 걸레로 닦으면 또 걸레를 또 빨아야 되는 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퍼 타올 같은 걸로 쓱쓱쓱 빨리 닦은 다음에 거기에 알코올을 막 뿌려서 한번 닦고 다시 한번 알코올을 뿌려가지고 약한 5분 정도 방치해 놓으세요. 알코올도 좋고 요즘에 휘발성이 없는 소독제, 사실 저는 그걸 더 좋아해요. 휘발성이 없는 소독제 뿌려놓으시고 흥경을 뿌려놓으시고 이제 한 5분 정도 방치해 놨다가 싹 닦으시면 굉장히 깨끗해져요. 그래서 엄마들 그렇게 휘발성 없는 소독제 하나, 그다음에 휘발성이 있더라도 한 에탄올 한60% 정도 들어있는 손소독제 요두 가지를 준비를 하셔서 네,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아가들 중에 눈곱이 자꾸 끼고 아구창도 좀 빈번히 생기고 이러는 집들이 있어요. 목욕통 있죠? 아기의 목욕통이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냥 물로 이렇게 쓱 헹구고 다시 물받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물때가 끼고 여러 균들이 또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던 뿌리는 그런 휘발성이 없는 소독제를 구매를 하시면 아기 목욕통을 깨끗하게 한번 비누로 이제 스펀지 같은 거 하나 해서 깨끗하게 닦고 탁탁탁 털고요. 거기에 그 바구 아기 목욕통에다가 촉촉촉 뿌려서 5분 방치해 놨다가 5분 정도 방치해 놨다가 이제 싹 물로 헹궈갖고 깨끗한 이제 수돗물을 받아갖고 목욕을 시키면 이 눈이나 아구청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욕통 관리도 철저히 하시면 좋아요. 특별히 아빠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엄마는 항상 사실 집에 계시고 아기를 만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내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면 참 철저히 지키세요. 이제 아빠들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있고 이제 자가용 타고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외부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옷에 많은 균들이 붙어 있게 돼요. 아빠는 건강하기 때문에 사실 뭐 감기나 독감이나 뭐 장염에 쉽게 노출되지는 않지만 지금 엄마와 아기는 면역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걸꼭 기억하셔서 집에 이제 퇴근해서 딱 오시면 물론 너무 반가운 아내를 이렇게 안아주고 또 아기한테 까꿍까꿍 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셔서 그 옷을 바로 벗고 세탁물에 넣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샤워를 다 하신 다음에 손도 깨끗하게 씻고 다 하신 다음에 네, 아기를 안거나 아내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해요. 엄마들 집에 있으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친구들과 이제 막 부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친구들 만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의 건강 상태는 꼭 체크하셔서 그 친구들 오면 옷에다가 이렇게 소독제도 좀 뿌리고, 그리고 손도 깨끗하게 씻고, 네, 소독제도 바르고, 그러고 집에 입실할 수 있도록, 네, 엄마들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생아들 건강하게 키우시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6가지 꼭 지켜주시면서 건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